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이제 시즌 7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7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짠입니다. 짠. 네. 마음이 짠해져가지고 이 가을바람과 겨울바람에 다 식힌 다음에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네. 짠 선생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잘생기셨는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WPI 공부하면서 좀 제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세요? 네네. 네, 그런 짠 선생과 함께하는 황심서입니다. 자, 누구세요? 네, 제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짠 선생 읽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팟캐스트에서 황 교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정치인의 심리 분석과 대선 전략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 나도 황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박사 공부까지 했거든요. 그 후 황심서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 WPI가 궁금해서 마음읽기와 나란 인간이라는 책을 사서 읽었는데 제가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성적으로 예민해서 조직에 적응을 못하고 일처리를 꼼꼼하게 하고 완벽을 추구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이 공유되고 공감받을 때 존재감을 느끼고요. 또한 평소에도 신뢰를 중요시하게 여겼고 저는 제가 손해보더라도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결과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검사 결과는 휴머니스트 셀프 유형이라고 나왔고 검사 결과를 읽는데 전혀 내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꺼리지는 않으나 일부러 만나는 스타일은 아니고 독서토론과 마음 맞는 사람 정도만 만나거든요. 사람들이 많으면 말을 안 하고 혼자 일하는 스타일이고요. 게다가 저는 서열도 별로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요. 술자리, 회식을 안 하고 지내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저는 집에 빨리 가는 걸 좋아해요. 제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단독으로 일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건 맞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박사 수료인데 프리랜서 강사로 교육학, 독서 토론 진행, 서평 등을 하면서 저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퍼실리테이터인데 퍼실리테이터는 회의 진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업과 기관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고요. 진로 평생교육 분야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저만의 전문성을 키워서 활동하고 돈을 벌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 공간에서는 잘 사는 집 아이라고 잘난 척하고 못 사는 집 아이라고 주눅들지 않고 서로 잘하는 걸 가르쳐주고 부족한 건 배워라,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라 라는 가치를 지역사회에 심어주고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아직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제 목표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년은 책도 원 없이 읽고 실력을 쌓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성과가 당장 나지 않아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황상민 교수님처럼 나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도 준비했고 초고는 완성했어요. 저는 로맨티스트인데 왜 검사 결과가 휴머니스트 셀프일까요? 셀프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휴머니스트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황심서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는 즐거운 삶, 학습, 아름다움, 건강, 공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심서에서 해결해 달래요. 뭘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저 이 사연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분이 고민을 얘기하시는 건지 이 검사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를 물어보시는 건지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뭘 고민을 얘기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서 로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가 이게 맞는 생각인가요? 아니면 네. 검사 결과가 맞는 건가요? 아니요, 로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왜 검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리얼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네, 리얼들은 휴머니스트 성향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원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인정받는 모습들을 흉내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그건 맞아요. 네. 그러면 뭔 이야기예요? 리얼만 주변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휴머니스트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네. 로맨도 주변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휴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네. 로맨티스트인데 왜 검사 결과는 휴머니스트 셀프가 나올까요?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뭐 주변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건가요? 또는 본인이 되고 싶었어.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에게 있어 휴머니스트 셀프는 현실 WPI 결과라기보다는 본인이 그냥 묵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 WPI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서 이분이 이상 WPI를 해보면 현실과 이상이 똑같은 모습이 나온다는 것까지도 확인하게 될 거다. 그럼 이분 질문은 이상 WPI를 해보시고 아 내가 이래서 차이가 없구나 지금 했던 게 내가 생각하는 로맨티스트가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되시면 이 질문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로맨티스트 성향의 이분이 왜 휴머니스트 셀프가 높은 거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는 현실의 자기를 인식하는 것을 현실 그 자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것을 현실로 인식하는 이분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까지도 이분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지금 당신은 왜 삽니까? 뭘 위해서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막연히 자기가 이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네. 그러면 당신이 이상적인 게 뭡니까? 본인 이제 박사를 네. 하고 이제 그렇죠. 퍼실리테이터로 일을 하겠대요. 네. 퍼실리테이터는 로맨티스트가 잘하는 건가요? 휴머니스트가 잘할까요? 융원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당신이 지금 퍼실리테이터를 되겠다라는 게 지금 당신 말하는 거하고 당신 하고 있는 거하고 맞는 겁니까? 하면 그럼 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이분이 지금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죠.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본인이 그냥 보고 멋있고 좋으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라는 그 마음을 아주 잘 발휘하는 분이다. 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정치인의 심리 분석과 대선 전략에 대해 말하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 나도 한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대요. 네네. 이분 지금 중요한 걸 놓치셨어요. 어떤 거예요? 교수님처럼 되는 과정의 고통? 아니죠. 내처럼 되면 대학에서 잘린다 라는 거를 지금 이분이 전혀 고려를 안 했어. 그러니까 좋은 분 자기가 보기 멋진 부분만 얘기하시고 본인이 감당할 대가나 치러야 될 부분은 전혀 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네. 본인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현재 있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본인이 모르지도 않아요. 본인이 자기가 감성적이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민하고 일체를 꼼꼼하게 하고 완벽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이 공감되고 공감받을 때 존재감을 느끼고 평소에 신뢰를 중요시하고 이런 모든 로맨티스트 성향이 있는 것조차도 네. 자기가 구체적으로 WPI 검사할 때 네. 표시를 못했으니까 로맨티스트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 표시를 안 했을까요? 그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본인의 로맨티스트 특성이 현실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를 모르니까 체크를 못했겠죠. 그리고 현실에서 자기가 나타나는 그 특성은 어쩌면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아까 저한테도 그걸 물어보셨지만 저도 검사하면서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걸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건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다. 네. 라는 것을 이분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기보다는 검사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때 이분은 자기가 진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반응했는가를 보려고 해요. 아니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문제가 있어. 환경이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까요?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만약 이분이 진짜 퍼실리테이터가 되고 싶으려면 이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람들하고 관계나 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청중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어렵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게 그게 1차적으로 제일 어렵지 않으실까요? 그것도 있고요. 실제로 네. 퍼실리테이트인데 각각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동 단서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본인이 느끼는 대로 이분이 자기 위주로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별로 못 끌어내실 수 있겠네요. 지금 이분 보고 진짜 거의 빗으로 꽂은 표현을 쓰신 거 진짜. 그렇게 되나요? 네, 퍼실리테이터는 갈등을 퍼실리테이트할 가능성은 높겠지만 서로 공감과 공유를 퍼실리테이트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분은 이 사연 들으시면서 지금 그러면 내가 이걸 뭘 하고 싶은 거지? 또는 뭘 할 때 잘하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그렇죠. 당신은 그걸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그걸 잘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나요? 이분은 하시려고 할까요? 아니면 진짜 본인이 잘하는 걸 찾을까요? 지금 이대로 가시면 계속 하시려고만 하면서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하기보다는 시간만 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또 참 우울한 이야기를 제가 안 했어요. 짠 선생이 했어요. 맞아요. 네, 짠 선생이 했어요. 네. 갑자기 이분의 그 짠한 마음에 동기가 되네요. 이제 아시겠죠. 네, 네.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됩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지가 원하는 거 잘하는 걸 구분을 못해요. 네네. 그래놓고 지가 원하는 것을 지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미션이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믿음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진짜 언제쯤 잘할 수 있나요? 제가 재능이 없단 말이에요. 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왜 세상이 저를 몰라주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네. 나이도 적지 않으실 것 같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도 자기 딴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 설정까지 하고 계신데 그렇죠. 지금 그게 다 안 맞다라는 얘기로 들리기까지 안 맞다 하니까. 아니죠. 그건 당신이 원하는 거다. 아 원하는 거다.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건 내가 이야기 안 해도 본인이 알고 있어요. 네. 본인 그랬잖아요. 현재 박사 수료인데 프리랜서 강사로 교육학, 독서 토론 진행, 서평 등을 하면서 저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요. 황 교수님처럼 나만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이건 로맨티스트가 하고 싶어요. 네네. 그래서 책도 준비했고 초고는 완성했어요. 근데 이게 공감이나 공유가 잘 될지에 대해서는 캐스팅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분은 잘하는 걸 발견하면 그게 원하는 게 될까요? 잘하는 거를 발견하려고 네. 2년은 책도 원 없이 읽고 실력을 쌓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성과가 당장 나지 않아도 조급하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목표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한 일인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건 신경 안 쓰고 원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없이 땅 파고 있어요. 삽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호미로 바꿀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분이 지금 자기가 고민해야 될 거를 다시 한번 보내주셔야겠네요. 이제 아시겠죠? 네네. 지 고민할 거를 WPR 통해서 네. 먼저 확인한 거예요. 본인은 로맨이라고 믿고 있는데 WPR에서 휴먼 셀프로 넣은 거예요. 이게 대체 뭡니까? 그럴 때 에이 엉터리 검사 이렇게 부정하지 않고 그래도 저에 대한 약간의 믿음은 있었나 봐요. 네네. 한 교수님이 만들었는데 이 검사가 엉터리일 수는 아닌데 대체 이게 뭐란 말이야? 내가 모르는 심오한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 사연을 보면 그래도 이런 엉터리 검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쓸 수 있습니까? 이런 공격을 하지 않은 거 그러면서도 아 이게 셀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휴머니스트는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겪는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라는 거. 네네. 그리고 황 교수는 멍청하니까 이런 검사를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대놓고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거.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참 이분은 그래도 배우려는 마음의 자세는 돼 있구나. 아 그러네 진짜. 그렇죠. 전 씨. 네네. 전 씨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 그럼요. 저는 항상 박사님이 대한 신뢰로 물어보는 건데. 아 겁니다. 그런가요? 제가 그 우산으로 사벽이고 막 질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 어쨌든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 내가 그래도 인정한 저분이 만드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나와 지금 이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뭔가? 네. 이 질문을 던졌다는 거. 이건 아주 훌륭한 거예요. 네. 본인이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특성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열심히 하시고 있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게 삽질이고 웬만하면 호미로 바꿀 필요도 있다. 그럼 호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내가 설명을 쭉 해줬거든요. 네. 본인 나름대로 자기가 해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짜 자기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 그냥 이랬으면 진짜 내가 완벽해지지 않겠는가 가장 멋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선택했다라는 거를 어쩌면 느끼는 계기가 됐을 수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요. 네. 이 WPI를 하나만 검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상향 검사라는 걸 같이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던데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현실은 자기가 현재 있는 현실에서 자기가 드러내는 모습을 체크하는 거고요. 네. 이상 WPI 프로파일을 검사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사람, 내가 되었으면 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성격을 잘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성격이 잘 모르니까 현실 검사를 해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자기 성격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성격이 어떤 부분은 단점이고 내가 이 부분은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엉뚱한 삽질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해 보느냐 하면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이상 WPI 프로파일을 보면 여전히 거기도 갭이 엄청 나타나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나타났으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훨씬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생각조차도 삽질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 평가를 하는 부분하고는 엄연히 다르게 그건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상과 현실을 같이 두 가지를 다 봤을 때 이 사람의 현재 현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하는 대안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안이라는 것도 그것이 진짜 자기한테 효과가 있는 약이 됐고 보약이 되느냐 아니면 삽질이 되느냐 그런까지 다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이제 현실 WPI와 이상 WPI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해석을 할 때예요.
가 되는 거죠. 저도 지금 들으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네. 어떤 마음을 또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지 좀 현실 답을 표현해 현재 내가 이런 사람이다 생각해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자기 평가 타인 평가 체크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상 답을 표현은 잠시 하기 전에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 내가 이상적인 사람이 됐다고 할 때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일까? 그때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상상을 하면서 그 내가 이상적인 상황이나 그 역할이나 또는 모습의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아, 흔히 말하는 빙의해서 해본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 빙의라는 기법을 내가 만들어내게 됐던 건 이 이상 WPI가 가지는 의미를 찾아낼 때 빙의라는 기법을 네. 내가 찾아낸 거죠. 네. 그래서 그걸 단순히 자기 개인의 이상적이고 멋진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 뭘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사람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지 찌질한 사람 우리 생각해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빙의 기법을 적용을 하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의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또 그것이 가진 의미를 또다시 해석하고 네. 또 그것이 어떤 새로운 데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런 연구 노력을 하면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네. 재밌죠? 재밌습니다. 네. 전혀 사연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현재 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가갔다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이분은 지금 이분 박사 수료까지 했는데 네. 자기가 뭘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오늘 오신 분 누구시죠? 짠이었습니다. 네, 제니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의 영정아, 윤다은, 편집의 박이라였습니다. LG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는 엉뚱한 내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